Well, back in the 70s and 80s, I wish I'd have had an interpreter. I'd be scot-free. 메이저리그 역사에서 도박 스캔들 하면 바로 이 사람이죠. 스포츠 도박으로 영구 제명된 피트 로즈는 오타니 선수를 비꼬았습니다. 도박 스캔들을 전통역인 미즈 하르가 전부 뒤집어 썼다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오타니가 결백하다고 해명했지만 미국에선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를 포함한 미국 언론들은 여전히 혼란스럽다고 표현했는데요. 어떻게 본인 계좌에서 60억 원이 빠져나가는 걸 모를 수 있느냐고 물음을 던진 겁니다. 조사가 끝나면 모든 미스터리가 풀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